네, 오늘은 그 영국의 가디언지를 잠깐 읽어볼 텐데, 가디언은 이제 영국 그 신문 중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그런 신문이고요. 여기서 보면 1월 18일자 그 오늘 내용인데, 그뭐 여러 가지 표제어들을 잠깐 보면 그 제일 그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취임식이죠. 예,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고요. 일단 여기 하나를 보시면 25,000 National Guard 이렇게 얘기해서 그 주방위군을 지금 워싱턴에 2만 5천 명이나 지금 배치해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vetted o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vetted over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re라는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are varied over, 그다음에 inside attack fears, as 뭐 이렇게 얘기해서 inside attack fear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주방위군 내부에서 그 취임식에 이제 공격을 가할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as state protest fizzle, fizzle은 뭔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맥없이 김이 빠지는 게 fizzle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0개 주에 주 의사당마다 다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첩보가 있었는데 그 시위는 점점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주 방위군이 배치가 되는데 그 내부에서 혹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나름대로 이제 점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먼저 한번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면 Twitter suspends QAnon backing Republican 이런 표현인데 QAnon은 뭐 위키피디아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내용을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이제 극우 단체인데 QAnon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 트위터 사용을 이제 그 중단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이든의 취임식을 미리 잠깐 읽어보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나 혹은 이란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정책을 180도 뒤집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첫 번째 내용부터 여기서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제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봤던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The FBI is vetting All 25,000 National Guard troops arriving in Washington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배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FBI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FBI 측에서 워싱턴에 도착하는 2만 5천 명의 주방위군 미국 연방방위군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for 다음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for President-elect Joe Biden's inauguration 이렇게 해서 취임식을 이제 경비 그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2만 5천 명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고 그 이유는 amid fears of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amid fears of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an insider attack 이렇게 해서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 그 연방 방위군 내에서 혹시 뭔가 그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는지 우려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as는 뭐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as heavily fortified state capitals across the US 이래 놓고 동사는 이제 여기서 so를 썼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so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as heavily fortified state capitals across the US so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 그 50개 주의 주 수도마다 지금 병력이 집결되면서 only small scale protests by far right groups on Sunday.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일요일 날그저 극우 단체들의 시위는 굉장히 이제 그 소규모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한번 보시면 요 앞에 요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제 FBI에서는 그 2만 5천 명에 달하는 그 연방 방위군이 그 워싱턴에 이제 그 도착한 방위군들에 대해서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방위군들은 조 바이든의 취임식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지금 현재 그 FBI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주 의사당의 그 의사당에서 예정돼 있던 극우파들의 그 어떤 시위는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목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면 25,000 National Guard 이렇게 해 놓고 제목이니까 R라는 비동사가 빠진 거고요. Buried over inside attack. Attack fears 이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 의사당에서는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FBI conducting vast security sweep. Security sweep이라는 건 대대적인 그 어떤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Sweep이라는 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Sunday's protests in law enforcement and media outnumber members of Bugallo Boys 이런데 Bugallo Boys가 아마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극우 단체겠죠. 그래서 law enforcement는 경찰들 이야기하고 미디어는 이제 언론 기자들인데 이들이 아웃넘버 이 말은 이들 극우단체 회원들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찰 병력과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의외로 이 극우단체들은 아직은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고 이들이 여기 나오는데 Members of Bugallo Boys protest against the election of Joe Biden in Lansing, Michigan on January 17th January 이렇게 January 17th 이렇게 했는데 1월 17일 날 그 미시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총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실탄은 뭐 어떤지 모르죠. 뭐 이건 경찰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됐을 테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런 제목과 관련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bash이라는 동사를 그래서 여기서도 잠깐 한번 보시면 bash은 to investigate someone thoroughly,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to see if they should be approved or accepted for job. 어떤 일에 맡겨도 되는지 그걸 확인할 때 bash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까 그 본문의 내용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they vetted her thoroughly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before offering her the job 이래서 그 일을 맡기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건 뒤에서부터 끌고 오는 방식이죠. 앞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일을 맡겼다 이렇게 가면 문장을 읽는 순서대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vet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ommanders have been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commanders have been want to be on the outlook for 이렇게 얘기해서 want라고 돼 있죠. want to be on the outlook for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각 주 방위사령 방위군의 이제 사령관들에 대해서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그 항상 저 예의주시하라는 지금 그 저 뭐요 사령관들은 이제 경고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for problems within their ranks 이게 이제 내부의 공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an insider attack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problems within their ranks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방위군 병사들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라 이런 이제 경고를 받고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guard members 이렇게 얘기해서 주 방위군 소속 군인들은 are being trained 이렇게 지금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데 identify potential insider threats 계속 내부에서 이런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Army Secretary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뭐 그 AP 통신에 Ryan McCarthy, Army Secretary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로 치면은 군 뭐 공보 대변인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니면 그 미국은 육군성 장관 이렇게 이제 명칭을 또 해놓기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까 Ryan McCarthy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대변인은 아니고 여기서 보면 an American business executive and former U.S. Army
Ranger serving as the 21st and current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Army 이렇게 얘기해서 편제상 이제 2019년부터 미국의 육군 장관으로 지금 임명돼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하고는 편제가 좀 다르니까 그냥 뭐 우리도 직역을 해서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예, 그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the warning came after 이렇게 했는데 이렇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뒤에서부터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앞에서부터 하면 뭐요? 이런 경고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전에는 muted protests, mute는 원래 소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muted protests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예상보다 상당히 그 저 규모가 작아진 전국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 only a handful of armed men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한 극히 일부의 그 시위 군중들이 원래 이제 약 그 예정이 돼 있던 극우 그 시위대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까 바이든의 취임식이 이제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있는데 거기에 나올 내용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잠깐 한번 보시면 바이든 will appeal for unity as U.S. braces for violence by Trump supporters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단합을 그 촉구하겠죠.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번 취임사에 그 키워드를 unity에 둔다. 예, 그래서 단합에 그 호소할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은 brace for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한다든가 이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 행위를 할 것에 대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America on edge. On edge는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as troops guard state capitals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50개 주 정부마다 의사당에 방위군들이 지금 직결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주 그 초미의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바이든 orders will reverse Trump on climate. 이란, 코비드 이렇게 얘기해서 바이든이 대통령령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트럼프의 그 뭐 지금까지 결정을 이제 번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제members of the Virginia National Guard 이렇게 얘기했는데 버지니아 주 방위군들이 의사당으로 이제 속속 직결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아까 2만 5천 명이라는 게 아마 각 주에서 모인 방위군들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조 바이든 will deliver a message of national unity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hen he assumes the presidency on Wednesday, assume the presidency 말은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그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맡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취임을 하면서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seeking to 분사구문 앞에서부터 그냥 연결을 해 주면 되죠. seeking to begin healing a country fractured by the acrimony of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and ongoing threats of violence by his support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어떤 사분오열된 미국을 이제 치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A country fractured by the acrimony of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acrimony는 좀 이렇게 분노라든가 그 원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그 어떤 원한을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분노 때문에 그 지금 사분오열된 미국이란 나라 말하자면 지금 이제 갈갈이 찢겨지고 이 그 분열된 미국을 치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ongoing threats of violence by his supporters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사태를 폭력을 그 저 폭력 행위를 하겠다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처할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e preview of the theme of Biden's inauguration address 이렇게 얘기해서 바이든의 취임 연설에
주 골자, 말하자면 그 요지의 내용을 이제 미리 살펴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Came as,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기서 보면 cities across the US, 이렇게 해서 미국 전역의 각 도시마다 brace for violent protests,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 brace for violent protests and Washington DC resembled a fortress with up to 25,000 National Guard troops deployed.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미국의 그 미국 전역에서 각 도시마다 지금 이제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질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요 엔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여기 앞에까지만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as가 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폭력 사태 대비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저 취임식 날 당일 할 취임 연설에 골자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DC 당국에서는 지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마치 요새를 방불케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새를 닮았다, 방불케 한다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2만 5천 명까지 그 주방위군들이 지금 그 집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를 방불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the incoming White House chief of staff 이렇게 해서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이제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예, 그래서 론 클레인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은 CNN의 State of the Un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러면 또 그 국정 연설을 하기도 하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CNN의 국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It's a message of moving this country forward.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을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을 것이고 바이든의 연설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단합을 호소할 것이고 It's a message of getting things done.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실천하겠다. 공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만 한번 볼게요. 요 기사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기사를 뭐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 시간상 저는 그 뒷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볼 텐데 A majority of respondents in a US Today Suffolk poll published on Sunday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날 이제 공개된 USA Today하고 뭐 Suffolk Hall이나 여론조사기관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응답 자들 중에서 대부분은 they were still expecting violence 이렇게 얘기해서 또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요 앞에서는 극우 단체 이제 관계자는 뭐 자기네들은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Trump was consumed with 하면 이런데 골몰하고 있거나 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건 수송태로 consumed with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consumed with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임기 막바지에 his Senate trial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이제 하원에서는 232대 170, 197인가요? 그렇게 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결이 됐고 이제 상원에서 일종의 재판과 같은 형식의 심리 과정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be consumed with. consumed with 이 말은 거기에 이제 온통 관심을 두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consume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 여기서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저기는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관심을 이제 온통 쏟고 있다든가 뭐 이럴 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work on the project has consumed his attention for many months. 이렇게 얘기해서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타동사 형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수동태로 써도 마찬가지죠. He was consumed with
jealousy 이렇게 얘기하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도 되고 consumed by, consumed with 뭐 둘 다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온통 트럼프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받게 될 상원에서의 그 심리 과정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이랬고 which could begin as early as Wednesday afternoon 이렇게 얘기해서 빠르면 수요일 날 오후 이렇게 되니까 수요일 날 그 바이든의 그 취임식이 있고 나서 아마 오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미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Democratic Congressman from Maryland 이래서 메릴랜드주 출신의 이제 민주당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하원의원이고 The Lead Impeachment Manager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양이에요. 특위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gave a moving interview to CNN. 그래서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상당히 좀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뭉클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가슴이 그 마음이 울컥할 만한 내용이다 이랬고 그 저 인터뷰에서 he recalled the Capitol riot 그 의회 난입 사고 요번에 이제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서 회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2020년 12월 31일 날 25이라는 그 아까운 나이에 요번에 이제 그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잠깐 보긴 봤는데 몸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When we went to count the electoral college votes 이렇게 1월 6일 날 이제 결국은 공식적으로 선거인단의 그 개표를 그 저 공식적으로 그 확정하는 날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절차에 들어갔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렇게 그 저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를 가고 그 다음에 the Capitol came under that ludicrous attack. 이래서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그런 공격을 당하던 그 당시에 I felt my son with me. 그래서 죽은 아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느꼈고 I was most concerned with our youngest daughter. 이렇게 해서 자기 막내딸하고 또 우리 사위인데 그 사위는 이 막내딸하고 남편이 아니라 who is married to our other daughter.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자식이 세 명이거나 아니면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저 막내딸하고 자기 큰 딸의 사위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걱정이 됐다 이랬고 who were with me that day 그날 이제 의사당 안에 같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축하해 주러 와서 그다음에 who got caught in a room off of the house floor 이래서 그 하원의 이제 의원석 house floor 그 옆에 있는 거기서 좀 떨어진 방 안에 그 폭도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거기서 이제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in between them and me was a rampage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저 뭐요 자기 막내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위하고 또 이 라스킨 의원 사이에 사이에는 a rampaging armed mob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난동을 부리던 이 무장을 한 채 난동을 부리던 그 폭도들이 있었고 they could have killed them easily. 까딱 잘못하면 우리 그 사위하고 그 다음에 딸이 죽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가 있던 곳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같은 방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위하고 딸은 이 방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의원석에 있었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se events are personal to me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 personal은 우리말로 그냥 개인적인 이래버리면 느낌이 안 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떤 그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진짜 그 아주 저 뭐요 그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는 마음에 와닿는 일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이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어버리면 느낌이 안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그 아까 제가 지나갔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요 부분처럼 그래서 relating to a person's private feelings, thoughts, problems, etc. 이래서 그 자기만의 이제 개인 그 민감한 문제나 이럴 때 거기에 관련된 편이고요.
그래서 may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이 말은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that information is very personal and you have no business asking about it.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볼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처럼 이제 personal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그 그래서 these events are personal to me 말은 뭐 이번 여러 일련의 사태는 자기한테는 진짜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고 there was an attack on our country 이렇게 해서 이번 공격은 우리 그 조국인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되고 there was an attack on our people 이래서 우리 미국 국민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야 된다 이랬고 그 다음에 this was the most terrible crime ever by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our country 바로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야말로 미국의 대통령이 그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행동 중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이미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번에 그 전체적으로 그 저 민주당 내에서 그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특위 위원장이고요. 뭐 1962년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번에 저 퍼스널 라이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 전에는 뭘 했는지 여기서 보면은 의회 이제 이번에 입성하기 전에는 he was a constitutional law professor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이래서 대학에서 이제 헌법학 교수로 있었고 거기에서 he co-founded and directed the LNM program on law and government 이렇게 해서 그 뭐 행정학 중에 이제 법하고 정부 통치에 관한 어떤 뭐 위원회 저 연구소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이 사람의 개인적인 뭐 그 이력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탄핵 을 주도하게 될 테니까 이 사람 얼굴이 이제 꽤 자주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뭐 요 정도만 간단하게 가디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